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아 맨날 오는데 모르겠어.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Let's get it. 우후. 아 역시 맹구집이 최고라니까 맞다 맞다 맞다. 아 맹구집이 더럽고 추하긴 해도 어 우리들이 놀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돼 있지. 어질러도 뭐라 안 해. 진짜 더웠다는 느낌보단 편한 느낌이 더 드는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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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 자 아 얘들아 같이 흙 파면서 놀자. 우와 오늘도 흙이 많이 생겼네. 맞다 맞다 우월리필드나 봐. 우와 이야 너 일부러 여기다 넣냐 흙? 맞다 맞다. 너 맨날 6층 모래사장에서 흙 퍼가지고 여기다 채워놓지. 맞다 맞다 50% 정도 가져왔다. 어, 너도 대단하다. 야 얘들아 바퀴 보인다. 어? 어 바퀴 보이는데 얘들아? 안돼 안된다 나 바퀴 죽다. 오 추워 추워. 그래 그래 어, 오 미안하다. 저 맹구야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좀 써도 돼? 어 맞다 맞다 여기서 흙 파놨으니까 여기서 쓰면 됐다. 흙을 파놨다고? 고맙긴 한데 맹구야 전에 있던 변기는 부서졌나봐. 어 맞다 맞다 버렸다. 나 이만 집에 가볼게. 아무래도 나는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내일 또 올게. 야, 너 지금 맹구집 더럽다고 집에 가는 거냐? 맞아, 맞아, 맞아! 아니야, 너네 솔직히 여기서 똥 쓸 수 있어? 어, 쓸 수 있는데! 야, 여기서 다 해봤어! 난 못해, 난 못해. 난 집 가서 편하게 쓸 거야! 어, 집에 가! 어, 집에 가! 맹구야! 안녕, 내일 또 보자! 아이, 나 똥 쌀래, 아이! 어, 나도! 야, 같이 싸자! 남자들은 똥이지! 자, 얘들아 어제 맹구네 집 진짜 춥지 않았냐? 아, 너무 춥더라. 에, 추워 죽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왜 그렇지? 어? 맹구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보일러가 없다. 헐. 아이, 그래도 재밌었다, 재밌었다. 이번에 오늘도 같이 놀자. 아, 선생님 오셨다. 나 자리로 갈게. 아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단미호라는 학생입니다. 미호야 들어올래? 네. 그래 안녕. 자기소개하고. 난 서울에서 온 단미호야 안녕. 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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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시구. 아 그러면 미호 학생은 저기 요루루 옆에 앉도록 해요. 어 안녕. 안녕 요루야. 안녕. 이름이 뭐라고 했었더라? 나 미호. 미호 아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너 혹시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기로 해서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어, 친구랑 놀기로 했다고? 친구가 누군데? 아, 포쩍 테이블에 저기 그 파란색 애는 진흙대고 저 옆에 모자 쓰고 있는 애는 티텍이고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애는 맹고인데 다 내 친구들이야. 헐, 네 친구야 진짜? 헐 아. 저 파란색 머리는 멋있다만 꽁 같고 여기 뭐 돼지같이 생긴 애도 있고 쟤는 콧물을 흘리고 있잖아. 완전 바보 같아. 내 친구인데. 아 쟤네들이랑 놀지 말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우리 집에는 최신식 장난감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 최신식 장난감이랑 수영장? 그래 그리고 인형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래? 같이만 아이 가자 그냥 저런 이상한 애들이랑 놀지 말고 오늘부터 나랑 친구해. 그치만 오늘 나는 맹구네 집에 가기로 했는걸? 맹구라면 저 코 올리는 녀석 딱 봐도 되게 가난해 보이는데 우리 아 저런 클래스에서 놀지 말자 응?
됐어 됐어. 오늘 유치원 끝나고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약속했어. 어떡하지? 아, 끝났다 유치원. 아, 이제 좀 놀 수 있겠구만. 아, 끝났다 끝났다. 집에 놀러 가자. 그래, 가자. 아, 가자. 아, 맹구집 가자. 맹구집. 그래, 맹구집 가자. 여루야, 유치원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집 가자. 가자. 그치만 나는 오늘 맹구네 집에 가자.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나랑 방금 약속했잖아. 나는 맹구랑 먼저 약속을. 아, 가자. 여루야, 야, 우리랑 가 그랬잖아. 어디가? 우리랑 놀기로 했잖아. 맹구 집에서. 야, 거기 식당한 껌, 그리고 돼지, 뭐 콧구멍 같이 생기네, 그리고 완전 바보같이 생기네. 잘 들어? 뭐? 이제부터 요루는 내 친구니까 앞으로 니네 친구인 척하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마. 더러워. 에이, 야! 아우, 시끄러. 가난이, 가난한 사람들은 목청도 엄청나게. 이런 그래. 이런 나이가 많은 게, 야, 아줌마, 야. 미안해 얘들아. 야, 이 배신자야. 야, 이 쓰레기들아. 다 도착했어 여루야. 우와 진짜 크다. 무슨 집을 무슨 배를 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저기에 보이는 게 우리 집이야. 그리고 주위에 보이는 이 물들 전부 다 우리 집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거라. 여기서 돌고래도 키우고 생선도 키우고 뭐 고래도 키우고 상어도 키우고 그래. 우와 엄청나다. 너 진짜 엄청 부자구나. 어때? 여기 와보니까 우리 집에 놀러오길 잘했지? 거기 가는 것보다.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가자. 여루는 녀석! 감히 우리를 버리고 이런 좋은 곳으로 와! 맞다 맞다! 여루!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가 우리 베스트 프렌드를 무시하고 그 녀석을 따라가다니 얼마나 좋은 집이지 한번 보자! 맞다 그래, 맞다! 아주 난장판을 비워주겠어! 가기야! 맞다! 자 여루야, 여기 계단 올라가면 우리 집 현관이 있어. 어때? 정말 대단하지? 진짜 의리의리하다. 내가 갔던 집 중에서 너네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이 그럼. 아 그리고 요루야, 너 앞으로 나한테 잘 보이면 정말 좋은 게 우리 유치원 이사장님이 우리 엄마랑 아는 사이거든. 넌 나만 믿고 따라오면 아무 문제 없어. 그래. 우와 완전 크다. 나 이렇게 큰 집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나 처음 봤다. 야 쩐다. 우리 집보다 크다니. 에이 그래서 놀러 왔구나. 졌다. 자 요루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들어와. 와 진짜 엄청나구나. 여기는 뭐 엄청난 데는 아니고 여긴 그냥 신발 벗는 데인데. 우리가? 우리 거실만 한데? 무슨 소리야? 여기가 거실 아니야. 거실 어떻게 이렇게 좁을 수가 있어. 거짓말하지 마. 여기가 우리 집 주방이야. 우와 뭐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많다고? 이거는 그냥 식탁이가 심심하니까 놓은 음식인데 실제로 먹진 않아. 먹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흔해서. 고급 음식인데?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여기는 내 화장실은 아니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화장실이야. 뭐야? 우리 화장실보다 큰데? 거짓말 좀 치지 마. 그런 화장실이 어딨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우리 집에 있는데? 아. 일로 올래, 일로?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야, 여기가 거실. 여기가 거실이라고?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는 덴데 난 잘 안 내려와.
크다. 뭐 이 정도야 뭐 기본이지. 그리고 이쪽으로. 자. 이쪽. 이쪽은 내가 그냥 밖에서 심심하면 밖에 구경하는 데야. 여기는 뭐 별 의미 없어. 집에 모두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뭐 설명하기도 좀 그렇네. 우리 집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냥 내가 아침 먹는 곳이고. 그리고 요리야, 여기. 어? 여기는 뭐야? 여기는 내 용돈 창고. 용돈 창고? 이게 다 뭐야? 여기 내가 한 달 동안 쓴 용돈을 부모님이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셔. 이게 한 달 동안 쓴 돈이라고? 이거 우리 가족들한테 쓰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잖아. 무슨 돈이야. 이 정도는 써줘야 어? 밥을 좀 먹는다 싶은 거지. 그리고 2층에는 방이 있는데, 자 이쪽으로 와서. 우리 방 가는 길이 조금 멀어. 자 여기는 그냥 여기는 내 피규어룸. 피규어? 이거 하나에 10만원도 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요리야! 10만원이라니! 이거 하나에 1000만원이라고! 뭐? 어떻게 10만원짜리를 집안에 둘 수가 있어. 더러워, 역겨워, 안 돼. 추잡해. 그리고 우리가 놀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아 그래 이쪽으로 가자. 어디? 어디 가는 건데? 별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내 그 뭐지? 테라스야 테라스. 아 너네 집에 수영장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기 가려고. 우와 진짜 대박이지. 우와 전망도 진짜 좋잖아. 우와 그치 우리 집 놀러오기 진짜 잘했지? 잘한 것 같아. 우와 진짜 대단하다 뭐.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서 놀자.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 맞지? 그럼 이제 우리 친구다. 친구인 거다. 그래 우린 친구야. 그럼 조심히 들어가 요리야. 아 내일 보자. 안녕. 안녕. 드디어 갔네. 일일이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꼴이란. 원래 같으면 저런 거지 같은 거랑 친구 절대 안 하는데 뭐 지금 당장 같이 다닐 애가 없으니까 당분간만 같이 다녀줘야겠어. 괜찮은 애가 생기면 바로 쌩까지 저런 거지랑 노는 게 웬 말이라. 뭐가 참을 수 없대. 애들아 가자. 도겨! 야, 이 부러지야! 아이, 거지들 뭐야! 뭐, 거지? 얼굴은 거지같이 생겨놓고서 옷 비싼 거 입으면 다 비싸진 줄 알아? 얼굴도 못생긴 할머니같이 목소리냐? 맞아, 마음이 거지네. 마음이 거지야. 마음이 거지야, 거지! 때려! 때려!